뒤통수 나오라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뒤통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공부를 하루에 20시간씩 해봐. 에? 공부는 말 안 돼요, 형님. 게임하는 시간 4시간. 반시간 없잖아. 따로. 그러면 저 4시간 자면 살기 너무 힘들죠. 저 게임하는 진짜 4시간 자고 일어나면 힘이 이러네. 밥은 없어. 밥 먹어야 되니까 4시간 자면 안 되지. 아, 그러네. 아무래도 진짜 뭐지? 얘가 제일 힘드네. 자, 조용히 하시고요. 시끄럽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희 지난 시간에 몰라요. 연료값적 과정들 했지요? 제2법칙 할 차례입니까? 왜 나 미적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연료값적 과정까지 얘기했지요? 일부 계산하는 것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에 대해서 자, 우리 연료값 제2법칙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아. 빠르게 넘어갑시다. 제2법칙. 제2법칙. 이 부분 보다가 학교 시험 범위 열 부분 보니까 너무 싱겁죠? 네. 에? 넌 시험 범위도 아니잖아. 네. 7, 8단은 시험 범위가 누구였지? 저요. 개수중학교? 네. 5, 7단이요. 시험 범위 뭐죠? 어? 지민이는? 4, 5단원이야? 생명 파트? 4단원도 있어? 4단원이 뭐였지? 지민이가 학교... 마전중학교였지? 둘다 생물일걸? 사단원. 그러면 연료값 제2법칙이라는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연력학. 안 맞다. 반사의 반사. 반사. 무한반사. 무한반사 제곱. 무한반사 제곱이라 그랬어? 익스포넨셜 무한반사. 익스포넨셜은 뭐예요? 모르니까 다 한 거야. 모르니까 넌 다 한 거지. 무한반사 구글만큼 자. 뭐라고? 뭐래? 구글 제곱이에요. 구글 플렉스 제곱. 구글 뭐야? 구글이 뭔데? 그 10의 100제곱이고요. 구글 플렉스는 10의 100제곱에 10의 100제곱이에요. 근데 그 입실론 무한대 그게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익스포네셜 무한대가 가장 큰데? 되게 당황스럽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켈빈과 플랑크의 표현부터 볼까요? 이름이 켈빈 플랑크. 켈빈하고 플랑크. 자, 켈빈 플랑크의 표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열기관이라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열기관의 표현을 보면 열기관이라는 것은 주어진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부를 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존의 상태로 보내주는 그런 아이를 열기관이라고 해요. 자, 열기관은 위에 고온의 열 저장체가 있어요. 이 온도를 TH라고 할게. H는 왜 H일까? H는 왜 어디예요?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 자, 핫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어떤 책은 하이라고도 해요. 자, 한편 T 저 오늘 C라고 쓸게요. 이 경우엔 쿨이야. 쿨, 콜대도 상관없겠다, 그렇지? 그리고 하이라는 H 쓰면 얘를 뭘 쓰니? 로우라고 해서 L이라는 표현으로 써줘. QL. 그러니까 책마다 달라. 어? TL, QL 이런 식으로 책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녀석들을 자, 이 녀석들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Q, T, H인 곳에서 열을 뽑아서 일부를 1로 바꿔주고 나머지를 자, 전의 상태로 보내줘요. Q, H만큼의 열을 뽑아서 그 중에 일부를 1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의 상태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얘는 QH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버리는 게 QC가 돼버리고 W가 돼버리겠지. 즉, 이 기관이 하는 일은 QH-QC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이때 켈빈 플랑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QC를 0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해요. 자, 얘는 주어진 열 에너지를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없다. 라고 해. 다만 일부 열만이 일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해. 이런 열기관에 열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열 효율을 E라고 쓰거든요. 자, E라는 녀석은 QH분의 주어진 열 에너지분의 한 1의 B야. 자, 얘는 QH분의 QH-QC가 돼버리지. 얘는 1-QH분의 QC라고 쓰게 되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야? QC가 0이 될 수 없다지. QC가 0이 될 수 없잖아. 네. 즉, 얘와 얘가 같을 수 없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100%의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를 켈빈 플랑크의 표현들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을 보자. 클라우지우스는 냉각기 또는 열 펌프라고 하는 장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냉각기를 보자. 냉각기 또 열 펌프를 한번 살펴보죠. 신발 던져버릴까? 응?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장치인지 한번 보자. 똑같아. 뭐? 그건 인정. 자꾸 뒤로 쏠려요. 자, TC가 있대. 이때 이런 장치를 얘기해. 자, 존의 열 상태에서 열을 뽑아. 얼마큼의 열을 뽑아? QC만큼의 열을 뽑아. 그래서 외부에서 이를 보태서 고온의 상태로 내보내주는 이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열 펌프 또는 냉각기라고 불러. 오케이? 이때 에너지 보존을 해서 QH는 QC 더하기 W가 되는 거야. 그런데 냉각기냐 열 펌프냐에 따라 관점이 좀 틀려져. 냉각기는 어떤 거지? 시원하잖아. 이 방이 시원하잖아. 밖이 겁내 더워. 근데 이 방에 있는 조금의 열이라도 뽑아서 밖으로 냈다 버리는 거야. 누가 중요한 거지? 밖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안이 중요한 거지. 전의 상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 실행 계수 또는 작동 계수라고 불리는 값을 보재. 영어로는 coefficient of performance야. 퍼포먼스가 뭐지? 실행하다, 작동하다. coefficient는 계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말은 똑같은데 번역을 다르게 해서 이래. 오케이? 그때 얘는 냉각기와 열 펌프에 대해서 이 값이 달라. 그래서 얘를 K라는 기호로 쓰는 책이 있고 얘는 COP라고 쓰는 책이 있어. coefficient of performance 약자야. 그래서 얘는 누가 중요하지? 누가 중요해? QC가 중요한 거지. 차가운 쪽이 W분의 QC야. 아시겠어요? W분의 QC야. 얘는 뭐가 되지? QH-QC분의 QC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열 펌프는 QH가 중요한 K 또는 COP라고 썼을 때 얘는 H가 중요하죠. 얼마큼을 갖고 오느냐.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겨울철에 존내 추운데 밖에서 열을 뽑아다 방 안에다 넣어주는 거야. 예? 그래서 방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QH가 돼.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대. 이때 켈빈 플랑크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존의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존의 열 저장체에서 열을 뽑아. 고온의 열 저장체로 열을 이동시킬 수 없대.
이렇게 누군가 일을 해줘야지만 열이 이동 가능해. 그렇다면 자발적인 열의 전달 과정은 열은 항상 어떻게? 다른 표현이야.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클라우디우스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클라우디우스 표현이 있다. 자, 한편 이런 것도 있어. 클라우디우스는 말이에요. 열의 이런 변화 과정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갖다가 설명하게 돼요. 새로운 물리량으로 자, 엔트로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졸려? 또 그럴라 그랬어. 선생님 저 어저께 정말 숨도 못 잤어요 이럴라 그랬지. 어저께 선생님이 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술을 겁나 많이 먹었어. 어저께 한 4병 반 정도? 많이 안 드셨네. 요즘 치고 많이 먹는 거지. 먹은 거지. 요즘 그렇게 못 먹지. 그렇게 못 먹어. 요즘은 늙었잖아 이 바보시기야. 늙었으면 평균은 15평 정도 되죠. 15평 키 사이가 너무 이미. 근데 그거를 옛날에 약 10여 년 전에 매일 그렇게 먹었어. 에일요? 어. 매일 10병에서 20병 사이를 먹었어. 매일. 근데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술을 많이 줄였지. 뱃속에 건물이 있다니까. 어? 한 병이 소주집에서 그때 당시에 3,000원, 3,500원. 근데 안주까지 시켜야 되잖아. 2년 정도 그랬어요? 어? 5, 6만 원 깨지겠는데. 아, 그렇게 계속 먹는 걸로 매일? 보통 한 그렇게 계속 먹는 걸로 한 두세 달, 아, 세 달, 네 달 먹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일주일에 선생님이 평균적으로 술을 네 번 정도 먹거든? 술값 80만 원. 응? 네 번 정도 먹으니까 술값 진짜 많이 나오면 한 4, 500만 원까지 술값이 나와. 네 달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세상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피곤하니까 피곤한 척 하지 말라고. 알겠니? 애들이 그래. 선생님 그렇게 먹고 어떻게 이러세요? 숙취 같은 거 없으세요? 숙취가 뭐야? 숙취가 돼본 적이 없어갖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술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옛날에는 술집이 다 일찍 닫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요즘은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슬프지, 그지? 응? 자, 그러면,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몰랐을 것 같아. 술 못 마시는 술 먹을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을 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오늘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집 앞에 순대 아줌마 오는 날이니까 순대 사갖고 가서. 화요일 날 순대 오는 날이야. 저도 사는데요. 어? 순대만 골라서 찍어 먹기. 소금 찍어 먹잖아. 왜 소금이에요? 고추장 아니에요? 고추장 아니에요? 떡볶이 지금 소고추장 아니에요? 근데 이 아줌마가 떡볶이를 같이 안 팔아. 아니 순대는 소고추장. 트럭에다가 순대 싣고 와서 파는 아줌마. 할머니지 넌. 맛있어요. 응?
야, 나만 손대서 순대는 먹어. 순대는 다 맛지 맛있지 않냐? 순대만 하는 팁이 마스팅 하겠다. 순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야? 순대만 전문적으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팔지. 순대 조금 비싼데. 순대도 그 당면 순대가 맛있지. 근데 그냥 순대도 맛있어요. 야채 순대만. 싫어해. 순대. 야채를 왜 먹어? 자. 순대 원래 고기랑 야채 섞어서 먹지. 근데 선생님이 순대 처음 먹은 순대가 시장에서 파는 순대였는데 어떻게 파는지 알아? 이 아줌마가 순대를 다 썰어. 썰어갖고 그 순대를 후라이팬에다 볶아줘. 속초가 뭐 어디 순대 먹었어? 아 맞아, 나 먹어봤어. 아바이 순대 먹어야지. 그래서 기본 순대랑 찹쌀 순대랑 그냥 당면 순대랑 볶음 순대랑 오징어 순대 다 먹어. 어휴 잘했어요. 그걸 먹어갖고 배를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리고 순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자. 나만 그렇게 먹었어. 그러면 범인은 돼지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엔트로피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그건 얘 가리는 거 맞아 은근히. 난 그래서 녹음을 먹고 알겠어. 얘는 무질서한 정도라고 보자. 트로피 하게 하다. 자, 무질서도 또는 무질서한 정도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 자연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자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자연의 변화 과정 크게 두 가지 형태야.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고 해.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해.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가역 과정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옛날에 했었지. 물체를 한 높이에다 놔. 그럼 얘가 낙하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바닥과의 충돌이 탄성 충돌이래. 에너지가 보존되겠지? 그럼 튕겨서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지? 항상 같은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 이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해. 그 다음에 단진자도 살펴보면 진자가 있잖아. 실에 매달린 추. 잡고 있다가 녹게 되면 쭉 내려와서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쭉 와서 원위치로 돌아온다라고 가정하고 보지. 그래서 이게 가역 과정이야. 하지만 실제 과정은 어떻게 되니? 공기 저항 마찰에 의해서 점점 줄게 되지. 그래서 나중에 멈추게 되는데 이걸 옛날에 한번 궁금해갖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얼마큼 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진상 갖고 다니던 선배가 있었는데 얘가 학교 과제로 단진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해갖고 그날 저녁 때까지 내야 되는데 수업 왔는데 안 해온 거야. 선생님 이거 급해서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해줬어. 실이 길이를 1m 정도 해놓고 실 끝에 500g짜리 추를 매달아놓고 얘를 진동을 시켰어. 그래갖고 진제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실험이 다 끝나고 실험만 10분이면 끝나니까 그걸 다 해놓고 진자가 언제까지 진동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1m짜리 고정시킬 수 있는 스탠드가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저 문에다가 압정에다 실을 묶어갖고 압정을 박아갖고 걔를 진동시켰거든. 그리고 그냥 신경 쓰여도 그 학원 선생님 혼자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저녁 때 신경 쓰이더라도 그냥 흔들리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3시간 동안 수업하고 나서 봤는데도 그대로야. 그 다음 타임 수업하는데도 거의 그대로 진동해. 진폭에 큰 변화 없더라.
그래서 무려 약 5시간 정도를 지켜봤는데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 놓고 가고 싶었어. 다음날도 진동할까? 놓고 가지 그랬어요. 근데 문을 닫아야 돼갖고 그래갖고 멈췄지. 자,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동하는데 단진자의 한두 번 정도의 진동은 가역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반면에 실제 우리는 비가역 과정이 실제야. 공기장 마찰은 없는 곳이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항상 멈추게 돼. 뿐만 아니라 이 비가역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야. 범위가 저 자리에 앉아갖고 방구를 꼈어요. 방구 기체가 삼지사방으로 다 퍼져가겠죠. 이렇게 확산되는 게 비가역 과정이야. 이 방구 분자들이 삘받아갖고 갑자기 뭉쳐갖고 범위 똥구녕으로 들어간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해. 또 어떤 게 비가역 과정일까? 물 속에 잉크를 떨어뜨려. 그럼 잉크 방울이 퍼져나가지. 물감 같은 게 퍼져나가잖아. 이런 과정들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한대. 자, 모든 자연의 변화는 이렇게 무질서한 정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책상 정리 여러분들이 합니까? 되게 안 하지? 근데 얘네들 지가 한대. 거짓말. 엄마한테 물어본다 너? 진짜? 승호가 청소 잘하게 생겼니? 그렇지 않게 생겼니? 그냥 보통 승호 근데 비슷한 거 또 깔끔해. 한 달만 한 달 깔끔해? 글씨체 엄청 좋아요. 어? 깔고 신내요. 원래 돼지 새끼도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해. 저희 돼지우리예요.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치우질 않아. 돼지우리. 아, 그래 돼지우리 만든단 말이야. 돼지우리? 선생님 어릴 적에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듣던 소리인데. 저도 그랬는데요. 방 좀 정리해라. 돼지우리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승호는 2주에 한 번 정도. 아, 나중에 방탄 찍어서 보내줄게. 선생님은 선생님 책상 위에 정리를 아직도 안 합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책들을 정리를 안 해요. 한 변 펼쳐놓은 상태에서 계속 다 펼쳐져 있어요. 걔가 정리되는 순간에 선생님은 책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항상 책상 위에 있는 자리에 있거든. 근데 걔를 갑자기 어디로 옮겨버리면 그 책을 못 찾습니다. 언젠가 발견하고 아 이렇게 되죠. 똑같은데. 자, 손 뱃살 좀 빠지지 않았니? 난 안 뜨졌어. 0.5cm. 나 절대 못 찾아서 엄마 불렀어. 그리고 엄마한테 지식에 혼났어. 자, 그러면 이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해보자. 자, 이 엔트로피를 뭐라고 하냐면 S라고 써요. S를 엔트로피라고 해. 이 S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T분의 Q다. S의 합동 T분의 Q. T분의 Q다 라고 하는 합동이 아니고 정의야. 이때 걔가 열을 흡수하면 자 S가 양의 값이 되고요. 열을 방출하면 S가 음의 값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델타 S가 가역 과정인 경우에는 0이야. 그리고 델타 S가 양의 값인 경우에는 비가역 과정이다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자연의 모든 변화 과정은 뭐라고? 비가역이다 라고 해서 자 클라우디우스가 엔트로피를 정의해 놓고 자연의 변화 과정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한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고 정의했다는 이 이야기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자. 응? 옛날에 선생님 목동에서 수업하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오더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어서 해봐.
선생님, 꼬무줄이 있는데 꼬무줄이 늘어난 상태와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엔트로피가 더 클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경우에 엔트로피가 더 크지? 늘어나지 않은 상태? 왜 그렇지? 엔트로피가 낮을 때가 더 일을 할 수 있는 낮은 엔트로피가 아무튼 쓸모가 있어. 얘는 애들은 알아. 근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고무줄을 잡아 당겼어. 이 상태에서 얘를 놨어. 그럼 줄어들지. 자연의 변화 과정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지. 무질서는 누가 더 크다? 줄어든 상태의 고무줄이 더 크다.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거든.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줄을 형성하는 분자들이 제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 근데 얘를 쭉 당기면 어떻게 될까? 분자들이 이렇게 되겠지. 누가 무질서하지? 우의 경우가 더 무질서하겠지. 그래서 이 경우가 엔트로피가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엔트로피 변화를 이야기해 보는데 이쪽에 배터리도 충전이 배터리에 있습니다. 무슨 배터리 얘기하고 있어. 지금 중국 새끼들이 세계 배터리 1등이래.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왜 할인 매장 있잖아. 상설 할인 매장에 가서 배터리 같은 거 판단 말이야. 거기 가면은 10팩짜리가 1,000원? 1,200원 받아. AAA 또는 AA. 다이소만 와도 한 스물 몇 개짜리가 5,000원 정도 하거든. 그 할인 매장 10개짜리가 훨씬 더 싸. 대박.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배터리 두 알에 4,000원, 5,000원 하지. 응? 너무 비싸지. 그럼 누가 그러더라. 중국제 배터리 썼더니 되게 금세 닳는다고. 뻥이야. 존내 오래가. 응? 그걸 왜 샀냐면 전에 선생님 집에 케이블 TV인데 이 새끼가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심한 거야. 한 알, 두 알 들어가지. 두 알 넣으면은 한 달이 안 가. 배터리가. 어? 그 리모컨이 배터리 소모가 무지 커. 그래갖고 한 달이 안 가. 그래갖고 중국산을 한번 갈겨봤지. 어차피 한 달도 안 갈 거. 싼 거 넣자. 중국산을 넣었더니 웬걸? 두 달 넘게 가. 그래갖고 국산보다 낫더라. 어?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 그걸 사서 꼈지. 어? 왜 가다 보면 뭐 DC땡 이런 거 아니? DC땡 해갖고 DC 백화점, DC 할인 백화점 이렇게 써있는 데들 있단 말이야. 막 문구도 이런 데 가면 싸.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서 문구를 샀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플러스펜을 많이 썼는데 문방구에서 하면 하나에 300원, 350원까지 받는 데가 있거든? 근데 거기 가면 250원이야. 50원은? 그런데 못 봤니? 막 자파 잔뜩 쌓아놓고서는 싸게 파는 집? 그 집 가면 중국 배터리가 있는데 아무튼 겁내 싸. 강추. 자, 왜? 알리? 배송비 나오잖아. 요즘에 한 3만 원 정도만 따도 안 받아요. 그래? 네. 중국에서 근데 오래 걸리잖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진짜 오래 걸리는 건 한 달 넘게 걸리는데. 그건 안 따가워요. 어? 아니 근데 알리 요즘에 얼마나 빨리 되게 빨리 알려줄 알아. 진짜 알리에서 사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드론. 이 드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서 팔면
5, 6만원에 싼게. 근데 알리에서 직구하면 재수 조금이면 몇천원짜리도 있어. 할인상품으로. 어? 전자기기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그럼? 어? 뭐라고? 영상 근데 그거 16만원 넘어가면 관세 내야 돼. 안 넘어. 어? 사도 안 넘어요, 진짜. 16만원, 20만원 넘으면. 아, 중국에서 오는 거는, 기준이 100달러 기준이거든? 100달러 추가돼 버리면 관세 내야 돼. 어? 그래? 관세 내는데? 100달러를 한 번에 쓰는 게 야, 보조 모니터가 그 정도 하는데?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 자, 범이야, 책에 침 흘렸다. 책이 울잖아, 침쟁아. 어, 그걸 또 베고 또 누워? 자, 이쪽에 자 T1이라는 온도를 갖고 있는 자 이러한 물체가 있고요. 이쪽에 너 입에서 요구르트 나와? 얼. 그 병 갖고 양쪽에 달고 다니면 되겠다. 저녁 때 요구르트 한 병 한 병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마시면 되겠네. 자, 이 T1이라는 곳에서 T2로 열이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의 열이 나온다라고 할까? Q의 열이 나와서 이쪽으로 얼마가 들어가? Q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할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은 둘 다야. 오케이? 그럼 이 개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을 볼까? 얘는 열을 방출하네. 열 방출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접촉한 온도 T1이고 열 Q를 뽑아간단 말이야. 자, 이 열을 흡수하네. 플러스가 되겠지. T2분의 Q야. 근데 이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통분해보자. 통분하면 T1 곱하기 T2분의 T1 빼기 T2 곱하기 Q가 0보다 크다이지. 따라서 T1의 크기가 T2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오는 쪽이 열이 들어가는 쪽보다 온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자, 그래서 열역학, 자, 제이법칙에 관한 표현들 굉장히 많지. 열은 항상. 자, 어때? 100%의 열 기관의 효율을 갖는 열 기관이 없다. 라는 사실. 즉, 주어진 모든 열 에너지를 1로 바꿀 수 없다. 라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 주위에 아무 도움이 없이 열이 전의 상태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자 어떤 얘기가 돼?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엔트로피를 이용한 세 가지 경우들을 살펴서 자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해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열기관이라는 녀석의 열효율, 냉각기, 열펌프에 대한 실행계수 또는 작동계수라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카르노 열기관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의 열기관.
카르노의 열기관을 살펴보죠. 사디 카르노라는 사람인데 선생님 기억에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라고 알려졌죠. 물리학계 뭐 3대 천재란 말도 있는데 엄청나게 천재랍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천재 안에 못 들어간다. 아인슈타인 머리가 되게 나빴대요. 어? 어? 말한 거? 뭘 틀렸어? 그거는 그래. 응?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가 있다. 아인슈타인 부인이 같은 물리학자야. 물리학 박사야. 근데 바깥 활동을 안 했거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주제를 갖고 오면 집에서 자기 부인하고 물리에 대해서 토론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가 부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논문에는 부인이 안 쓰지. 근데 이분이 이랬어. 바람 나갖고 이혼을 했거든. 이혼을 할 때 부인에게 노벨상 상금을 다 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각서를 썼어요. 부인이 자기하고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바깥에 발설하지 말 거를 종용했죠. 그래서 부인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1980년대까지 산 걸로 알고 있어.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그 부인의 조카가 다 그 유서가 아니고 그 각서를 공개해 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아인슈타인 자식도 없고 그냥 다 끝났으니까. 근데 그 부인은 되게 불운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지. 왜냐하면 이 노벨상 상금이 100만 달러야. 그때 당시면 엄청 큰 돈이야. 근데 해필이면 아인슈타인이 그 상금을 갖고 다 미국의 국채를 샀어요. 재테크 하려고. 근데 해필이면 그 국채를 부인한테 다 줬는데 미국에 IMF가 와갖고요. 국채가 진짜 휴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이 날렸어요. 돈으로 주지. 그래갖고 불쌍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자 그러면 카르노 기관을 한번 살펴보자. 괜찮은데요? 어? 원장쌤도 제품이야. 원장쌤 그냥 안 깨우고 싶어. 아 진짜? 원장쌤 아무리 돌아도 안 깨워. 카르노 기관을 얘기해보자. 카르노 기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두 온도의 열 저장체 사이에서 열 저장체 사이에서 최대 열 효율을 갖는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이것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최대 효율을 정하는 그 기준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얘는 실제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야. 자동차 엔진처럼 이상적인 기관이야. 상상 속에서 가능한 열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두 번의 등온과 정박, 두 번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이렇게 구성된 순환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PV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했어. 놀라지 마.
자, 그러면 자, 그러면 PB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 약올려야 또 잠 깰 텐데. 자, 범이야, 주둥이. 아, 그 말고 그 혓바닥이고 주둥이. 아니 입술 입술 말이야, 바보시기. 파충류 파충류 맞아. 혓바닥 낼름거려 갖고 너 주변 온도 측정하는 거지. 아니 일단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지민이가 놀라서 지금 기분이 몹시 나빠졌어. 지민이 가만히 있었는데? 아, 제가 방금 일어났을 때 기지가 짝짝짝하면서 놀랐어. 그걸 기억하고 있네. 와. 뭐를 뭐를 했다고? 그게 왜 기분이 나빠? 몰라, 그냥 기분이 나빠졌어. 사춘기 그래도 사춘기. 아이 금쪽이. 지금 너, 야 근데 범이야, 너 학원 잘못 온 것 같아. 왜요? 5층에 가면 어린이 돌봄센터 있는데 거기 가야 될 것 같던데. 기가 시간에 대본이 있는 연극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 거기 역할에 금쪽이 있고 금쪽이 코끼리 있고 오은영 박사 있고 부모님 있어요 역할에. 역할이 그런데 약간 범이 괴로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범이 완전 금쪽이라니까. 아니면은 범이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강영우. 아니면 설수연. 설수연이라는 분 있잖아. 그 수의사 하시는 분 있잖아. 자, 그러면 PV 관계를 살펴보는데 얘는 두 개의 등온 관계를 볼게.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가 서로 어떤 관계 같지? 반비례 관계 가지니까 반비례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 온도를, 야 거기 뒤에 지민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 아 부담스러워.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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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워. 얘는 TC야. 승하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면서 익숙해졌어요. 원래 제가 승하도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승하가 승하 많이 힘들어졌어. 승하 많이 힘들어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익숙해졌어. 맞아. 저 처음에 제 싫어했는데 처음에. 근데 지금 반성문 쓰고 둘은 좋아졌는데 하나가 안 좋아졌어. 색준자 쪽은 너무 많이 해보여. 귀엽다. 아니야. 반성문 쓴 셋 중에 둘만 좋아졌어. 아 하나만 좋아졌어. 아 손이 저는 진짜 조절. 뇌전까지 안 나. 자, 네가 요조숙남이라고? 자, TH야. 금쪽이란 얘기지 뭐. 자, 그러면 진짜 범인은 층 잘못 찾아온 것 같아. 5층 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 엘베에 그 자폐인 애들 타잖아. 진짜요? 어. 아, 저 진짜 맨날 시카 가는데 5층에서 타는 사람들이 있고. 정상이 아닌 아이들이 많지. 좀 소신있게 말하자면 살짝 그 외격에 문제가 있는. 아, 정 약간 그 지체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데인가 봐. 필라테스 하는 아줌마들 때문에? 또 필라테스 시킬까봐? 그렇지. 아줌마. 야, 나 필라테스 진짜도 못해. 나 다리가 안 쓰고도. 중간 때. 아 기말 때. 나도 기말 때. 상강의실에서 개수 시험 제보 했는데 이렇게 필라테스 학원이 있어요. 그 바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민이가 맨날 하시기 하다가 미쳐나가서 강산시대하고 오 강산시대하는 냄새 좋아하고 얘 근데 그 오해가 있거든요. 진짜 오해예요. 그래갖고 아니 저는 살짝 물론 그 살짝 그 사심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온심은 아니었어요. 에이 변태.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거든. 유학 가려고 이제 막 준비할 때인데 선생님 학교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
연락 와갖고 필라테스가 아니고 이 선배가 연락 와갖고 자기 사업하는데 한 두세 달만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대전에 가 있어야 된대. 그때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거든. 무역박람회. 그래갖고 엑스포를 하는데 그걸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 선배 명함을 전에 받은 적이 있어. 근데 딱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있고 막 여기에 마크에 이렇게 돼있어. 이거 뭐야? 원자 모양이잖아. 그래갖고 이거와 관계된 어떤 걸 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일단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어. 그래서 사무실이 이태원 가는 쪽에 있거든. 그쪽에 갔는데 뭐 건물이 공장같이 엄청나게 길고 커. 그래갖고 이런 건물에서 뭘 하지? 그랬더니 올라갔어. 계단으로 2층인데 올라갔더니 복도가 엄청나게 길어. 그래갖고 복도 긴 복도 지나니까 끝에 사무실이 있더라고. 근데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는 거야. 선배 야 잠깐 급한 일 있어서 회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밖에서 이제 기다린 거야. 그땐 실내에서 막 담배 필 때거든. 복도에 재떨이들 주룩 있어갖고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어. 저게 과연 뭘까? 뭘까? 되게 궁금했어. 근데 한참 있다가 한 15분, 20분 있다가 문이 열리는 거야. 봤더니 그 안이 엄청나게 큰 진짜 거의 축구장만한 그 실내 강당 같은 거야. 거의 축구장만 해. 그 쫙 끝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 요만해 보여. 저 멀리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있는데 막 나오더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다 에어로빅 강사였어. 그래갖고 그 선배는 알아보니까 에어로빅 뭐였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해보니까 에어로빅 그 한국 지부를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높지. 돈 많이 벌지.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업이 에어로빅 강사를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단체야. 근데 거기에서 한 회의 되게 길어져서 2시간 정도 있었거든. 2시간 있는데 그거를 알게 됐어. 에어로빅 강사하는 분들의 체형이 저렇구나. 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 1시간 동안 앉아서 봐봐. 1시간 넘게. 그래갖고 막 길 지나가다가 똑같은 체형의 사람이 지나가지. 그럼 주변에 막 찾아보면 에어로빅 학원이 있어. 근데 더 슬픈 애들이 있다. 어떤 애들이 슬픈지 아니? 발레하는 애들. 한 번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러고 지나간다. 걸어가는데 학생이야. 고등학생. 이렇게. 팔자걸음. 팔자걸음도 아니야. 거의 이래. 하도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발 모양을 보면, 걷는 모양을 보면 쟤 발레하는구나. 그걸 또 알게 되지. 자, 카르노 기관 계속 보자. 이 둥둥두개의 과정인데 이쪽에 A라는 과정이 있어. 이 A 위치는 압력이 PA, 부피 VA, 온도는 TH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B인 상태로 변하는 거야. 에이에서 B로 이렇게 변하면 얘는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지. 등온 팽창을 하게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돼. C까지 가게 되는데 얘는 PC, VC, TC가 됐대. 단열 과정으로 간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D 과정까지 오게 돼. PD, VD, TC가 되겠지. 그리고 D에서 A 과정으로 무슨 과정으로 오니? 단열 압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순환 과정을 이렇게 갖게 돼. 이때 한순환 과정에 PV 그래프의 면적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지? 적분.
일의 크기를 갖게 되지. 그리고 요 과정에서만 열을 흡수해 단열 그리고 요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게 돼. 그래서 알짜 열만큼 일을 하게 된다라는 특성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카르노 기관인데요.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팽창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과정에 QH만큼의 열을 흡수하면 델타 U인데 변화 없고 WAB가 되는 거지. 아, 정말 신기하다. 이때 WAB는 지난번에 우리 적분이라는 걸 배우고 증명을 해드렸었어. 얘는 얼마가 되니? NRTC 곱하기 LN 부피비야. VA분의 VP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열을 공급한 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자, 한편 B에서 C 과정으로 나타난 데에는 단열 팽창이야. 열의 출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0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BC가 돼버려. 그러면 WB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는데 얘가 N몰의 단원자 분자의 이상기체래. 그렇다면 얘 내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지? 얘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3 NRT인데 변화량이니까 델타 T가 된 거야.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니까 TC 빼기 TH인데 TH가 더 크지?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3 곱하기 NRTH-TC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자, 이번에는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보자. 얘는 단열 등온 압축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단 말이야. 이때 QC가 열이 출입이 생기는데 QC는 델타 U는 0이야. 자, 더하기 WCD가 돼버렸어. 자, 이때 WCD라는 값은 얼마가 돼? NRTC 곱하기 LN VC분의 VT야. 이때 VD가 커? VC가 커? VC가 더 크지?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분수야.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0보다 작아. 음의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취할 거야. 얘가 얘가 되거든. 그래서 QC라는 녀석은 음의 값이 되는데 열을 방출한다는 뜻이지. 그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크기는 NRTC 곱하기 LN. 이거 크기는 다시 역수취해줘서 1보다 크게 만들면 되지. VD분의 VC만큼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 압축이야. 열의 출입이 없단 말이야. 0이라는 녀석은 델타 U 플러스 WDA야. 이때 WD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는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NR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니까 TH-TC가 돼버리지. 두 녀석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야. 즉 이 부분의 빨간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빨간 부분의 면적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지? 같다. 부호가 반대. 하나는 일을 한 거고 하나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은 영향 주지 않더라. 즉 고온의 상태에서 또 저온의 상태에서 팽창하고 압축되는 동안에 한 일의 크기가
이래 크기가 알자 열과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한 순환 과정에서 알자 열을 보면 얘는 QH-QC가 돼버리고 알자 2를 살펴보면 NRTH 곱하기 LN VA분의 VP가 돼버리고 자 마이너스 QC가 되니까 NRTC 곱하기 LN 자 VA분의 VT가 돼버렸겠지. 오케이. 이 값이니까 얘는 같겠지. 그래서 한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알짜 1은 한 1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카르노 기관을 봤는데 이 카르노 기관은 최대 효율을 갖는다라고 그랬지. 그 효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카르노 기관의 효율.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녀석을 보는데 어려운 과정으로 증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쉽게 가기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엔트로피라는 걸 이용해 볼 거야. 일반적인 열기관의 효율은 1-QH분의 QC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때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보자. 이게 좀 쉬우니까 이걸로 볼게. 이쪽에 열기관이 있어. 얘 접촉온도는 TH고 자 그 다음에 전의 상태로 열을 전달해 줄 거야. TC로. 자, 이때 요 기관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고내 물체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QH였지. 그걸 얘가 흡수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방출하는 게 QC만큼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흡수하는 녀석은 플러스지. TH분의 QH를 흡수해. 마이너스 방출한 녀석은 뭐가 돼? TC분의 QC야. 근데 얘는 순환 과정이야.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로 오게 돼. 순환 과정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로 오면 엔트로피가 어때? 같은 상태로 오게 되지.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뭐가 됐어? 0이 된 거야. 따라서 TH분의 QH라는 값, 이 값은 TC분의 QC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즉, QH분의 QC는 TH분의 TC라고 쓴다. 따라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EC라고 한다면 EC는 1-TH분의 TC라고 쓴다라고 하지. 이게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야. 그래서 이 효율 값이 최대 효율이 되는 거야. 이거보다 큰 에너지 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없다. 주어진 두 열원 사이에서 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카르노 기관이라는 아이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전기 에너지 부분만 남았군요. 자, 열 전달과 에너지 이용인데 전도 대류 복사 우리 지난번에 했지요? 전도 대류 복사 했지요? 열의 전도식 얘기했니? 색걸요? 뭐요? 열의 전도식 했었니? 델타 T분의 델타 Q는 K 곱하기 A 곱하기 L분의 TH-TC 안 했나? 잠열은 우리 했지요? 전기에너지 이용하고 전기에너지만 보시면 되겠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이거 진도 마치자마자
뭐야? 선생님하고 해야 되는 게 8단원 하는 사람들이 있지. 8단원 열 부분. 개수 중학교 시험 대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 아, 비열. 어떻게 캐빈도 안 나와? 응? 캐빈 안 나와. 다리 할 때 캐빈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과학생 절대 운동 못 했는데. 개소야. 아셔. 캐빈이 절대 운동인가요? 했는데 그게 뭐지 했는데 피부에 예단치 않을까? 네가 캐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아니 캐빈이 할 수도 있죠. 발음이 꾸려서 선생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절대 운동가 뭐예요? 이러면서 아니 그 뭐지?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생이 가장 낮은 길가에서